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덥겠습니다. 오늘 쌓인 열기가 해가 져도 충분히 식지 못해서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에 서울 32도, 광주 32도, 대전은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줄여주시고요. 수분 섭취, 휴식 충분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간에 대체로 맑은데요. 밤까지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간에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여름철 해안가를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